조선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 수호 희생 장병을 추모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정부 기념 행사입니다. 2016년에 첫 제정되어 2019년인 올해로 4회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약 7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및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무대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해군 작전사령부 선악병의 선창과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명령 그리고 서해 수호 희생 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묵념. 의식인 롤콜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롤콜 의식이란 전사자를 애도하고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 전사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호명이 될 때마다 55인 호국 영웅에 대한 추모를 마음속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롤콜 호명은 해군 작전사령부 이대섭 하사, 신준섭 하사, 조형준 상병이 수고하시겠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제4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동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국지 도발에 맞서 싸우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영웅 55인의 롤콜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서해를 지키고 있는 영원한 바다 사나이 참군인 윤영하 소령 우천포 바다를 품고 자라 바다처럼 넓었던 한상국 상사 그토록 사랑했던 시은인 가슴에 당당하고 멋진 해군 아빠 조천형 중사 남겨놓은 모든 것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소중한 고문인 황도현 중사 의성에 소문난 효자였고 제주꾼이었던 서후원 중사 자신을 지키기보다 남들을 먼저 챙긴 기적같은 박동혁 경장 사리제 마을 자랑이었고 든든했던 천안함의 그녀 이창기준이 천안함을 우리집이라 부르며 살가웠을 최한권 원사 먼저 간 형 대신 집안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도 괜찮다 하던 남기훈 원사 사랑스러운 세 딸의 바보 아빠 김태석 원사 출동할 때면 늘 가족 사진을 보던 정 많은 가장 문규석 원사 결혼 10년 만에 식을 올리자고 눈물의 약속을 했던 애잔했던 박경수 상사 매주 장애아동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로 사랑을 실천했던 강준 상사 언제나 또 부러지는 다혜의 자랑스러운 아빠 김경수 상사 천안에서 태어나 천안함을 타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박석원 상사 공부 욕심에 새벽까지 책을 놓지 않았던 안경환 상사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아빠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신선준 상사 삼남매의 맞이로 두 동생을 위해 헌신하겠다던 김종헌 상사
작은 생채기라고 할까 힘껏 안아주지도 못했던 딸 바보 최정환 상사. 남다른 책임감으로 후배들에게 기감이었던 만능 스포츠맨 민형기 상사. 결혼한 지 4년이 지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정종률 상사. 하루도 빠짐없이 46 용사의 묘역을 돌보던 엄마 같은 영원한 사람 임재혁 중사.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던 큰 남자 문영욱 중사. 아직도 엄마의 사랑에서 손 떠나지 못한 사랑하는 아들 손수민 중사. 사랑 많고 정 많았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늦둥이 아들 이상준 중사. 엄마 아빠에게는 효자였고 선후배에게는 천사였던 심영빈 중사. 가수가 꿈이었던 멋들어진 다시 돌아온다던 장진선 중사. 박봉에도 형의 학비를 보태던 우애 깊은 아들 조정규 중사.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난보낸 장한 아들 서승원 중사. 친구 같았던 듬직한 큰아들 방일민 중사. 운수업하시던 아버지 안전을 더 걱정하던 박성균 중사. 아직도 엄마의 핸드폰 속에 살아있는 조진영 중사. 천안함의 가수이자 분위기 메이크업 서대호 중사. 서귀포 바다의 푸른 꿈처럼 맑고 건강했던 제주 사나이 차윤석 중사.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 평생 꿈이었던 김동진 중사. 어머니 수술비를 모으려고 박봉을 쪼개 아끼고 살폈던 박보람 중사. 세계 최고의 요리사 꿈이었던 참 다른 친구 이상희 하사. 언제나 바다를 지키겠다고 굳은 일을 도맡아하던 이용상 하사. 하나하나 친절하고 누구보다 자상했던 우리의 친구 이재인 하사. 요리 잘하는 마음 따뜻한 컴퓨터 도사 항상 웃는 얼굴 강현구 하사. 모험적인 경영사로 천안장 상공부는 다른 사람 88년생 이상민 하사. 누나 셋 막내 아들 유통이로 사랑받은 소중한 아들 8번인생 이상민 하사. 책 읽기를 좋아하는 책걸레 정동구 병자. 효성이 깊고 동생에게도 남달랐던 우애를 보여준 김선명 병자. 동생 동지를 끔찍이 아끼던 바다사나이 아버지를 닮은 박정훈 병자. 인생 최고의 친구 사랑하는 우리의 영원한 동기 안동엽 병장. 천안 출신이라 천안하면 내 고향이 아들 김선호 병장. 육상 근무도 가능했지만 천안함이 좋아 천안함을 지킨 강태민 상병. 엄마가 아플 때는 언제나 달려오던 사랑스러운 아들 조지훈 상병. 수학 선생님을 꿈꾸던 똘망똘망했던 나현민 상병. 제대하면 부모님 휴강시켜드리고 여동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정태준 일병. 출도 기관사가 꿈이었던 신분당선 영원한 기관사 장철희 일병. UDT의 전설이기보다는 마음 좋았던 후배들의 그녀 한준호 준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단체회사를 꿈꾸던 멋진 청년 서정우 하사.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가슴에 살아있는 쾌활하고 당당했던 아들 운망록입니다. 그대들을 불러봅니다. 나의 후배였으며 동료였을 그대들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그대들을 봅니다. 아버지였고 아들이었으며 오빠였고 동생이 참 좋았던 당신들을 하염없이 봅니다. 그리하여
공식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서해 수호 3개 사건의 경과와 그리고 강한 안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우야. 아들 생일인데 아들이 없다라는 것 같이 아픈 마음을 얻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태민이하고 찍은 그 마지막 가족 사진인데 평상시에 그 사진이라도 좀 많이 찍어놓고 그랬는데 아, 저 차가운 물 속에 애가 있다는 게 그게 찾아주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아버지를 따라 해군 제복을 입는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갖다 바치셨는데 품 안에 안아 키우던 아들이 이제는 서해를 지키는 영웅이 되어 드넓은 바다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국 수호의 영혼을 품고 대한의 아들이 된 55명의 용사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대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도 참수리 357호는 서해 NLL에서 경계 근무 중이었습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우리 해군의 경고 방송도 무시한 채 NLL을 넘어 참수리 357호에 접근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불바다가 된 함선 안에서 우리 장병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31분간의 처절한 전투 끝에 용사들은 끝내 NLL을 지켜냈고 아버지의 아들은 그렇게 대한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백령도 근해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초기함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서해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46명의 천안함 용사가 전사했고 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전사했습니다. 꿈 많은 아들이자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다정한 아버지였던 47명의 전우들. 그들은 서해 수호의 영혼을 간직한 채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온했던 영평도가 북한의 무차별 방사포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6.25 이후 북한군이 민간인 지역을 향해 처음으로 감행한 직접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부대로 복귀하던 서정우 병장,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문광욱 이병은 끝내 물러섬 없이 온몸으로 서해 바다를 수호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아들들. 그대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NLL을 넘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지만 우리 영토 서해 지난 사면을 딛고 더 견고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적이 어떠한 동원에도 우리 해군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서해 바다를 철통같이 사수하겠습니다. 누구의 의지와 함성함으로 우리 바다를 완벽히 사수하겠습니다. 강한 군대 안보 위에 이제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의 아들이 된 55명의 용사들. 그대들의 이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